글로벌 홈처치의 홍혜선 선교사입니다. 네, 지금 저 문비로메 목사님은 선교 그 출장, 선교 출장 때문에 지금 이동 중인데요. 오늘 또 한국의 시간과 맞춰서 우리 그죠? 영적인 양식 보내드리고자 지금 이동하는 중에 촬영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기도학 세 번째 시간인데요. 오늘은 디모데 후서 3장 1절에서 5절까지 주셨습니다. 우리 디모데 후서 3장 보기 전에 같이 회개 기도하겠습니다. 오늘은 기도학 시간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떠한 것을 알기 원하시는지 또 같이 여쭤보는데 먼저 회개 기도 먼저 하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사탄마귀 귀신들 나의 영혼육과 우리의 가족과 또한 가정과 또 가게, family tree, 그리고 여러분이 살고 계신 그 지역, 또 그 나라, 전세계 역사는 흑암 세력,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내쫓되 베드로 후서 2장 4절에 의해서 지옥으로 사탄마귀 귀신들 내쫓는 기도하면서요. 그 다음에 어떤 것을 회개해야 되는지 방언기도 하시는 분들은 방언기도를 하시면서 동시에 성령께서 어떤 걸 회개하라고 혹시 얘기를 하시나 들어보려고 한번 해보시고 그게 안 되시는 분들은 마음으로 하나님께서 어떤 죄를 회개해야 되는지 가르쳐 주시면 그것을 이제 회개하면 되겠습니다. 같이 회개 기도하고 또 방언 기도도 하고요. 그 다음에 기도학 세 번째 시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다 같이 기도합니다. 주님 사랑해요. 아르바나 가르발랄라 가르바 염마스르베쇼 가르바 오레르르라 아레르르라 아레르르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하느니 우리 모두 영혼육과 가게에 내려오는 사탄마귀 신들은 승의 불로 되어져서 지옥으로 들어가 나주마그스며 하느라 아르바나 가르발랄라 가르바 염마 아르바사 가르바 홀랄라 할랄라 할랄라 예수 그리스도의 대한민국과 미국과 이슈메 게르베 염마스 일본과 중국과 북한과 아르바나 가르바 필리핀과 인도와 인도네시아와 아싸 가르바 멕시코와 캐나다와 아리안나 가르바 호주와 염마 아르바 염마 브라질과 아사사 오사사 오사사 스페인과 아리안나 가르바 오토가르바 독일과 오사카르바 러시아와 아르바나 가르바 이란 이라크와 동유럽과 서유럽과 아르바나 가르바 이태리와 이슈메 게르베 바티칸과 예르바나 가르바 프랑스 영국과 오산마 가르바 아프리카 전세계 역사는 모든 사탄마귀 신들은 승의 불로 되어져서 지옥으로 들어가나 주마가스며 하느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하노니 범위대 역사는 모든 사탄마귀 신들은 승의 불로 되어져서 지옥으로 들어가나 주마가스며 하느라 아르바나 가르바 랄라 가르바 염마세 아버지 오산마 가르바 랄라 가르바 아버지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무엇을 회개해야 되는지 가르쳐 주시며 아르바나 가르바 랄라 가르바 염마 세레베 쇼카르바 인본주의로 살았던 수많은 사람들이 아르바나 가르바 랄라 가르바 염마 세레베 우리 모두가 혹시라도 인생에서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 아르바나 가르바 오토그르바 인본주의로 사는 것이 아리안나 가르바 내 힘으로 하려는 것이 습관되어 있다면 아리안나 가르바 랄라 가르바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며 아르바나 가르바 우리가 온전히 성령님과 함께 동행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주여 랄라 가르바 염마 세레베 우리를 가르쳐 주시며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알로 가르바 염마 아르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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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수 그리스도의 우리 모두의 영혼의 역사는 교만의 영혼 승의 불로 되어져서 지옥으로 들어가나 하지마겠으며 하느라 아르바나 가르바 랄라 가르바 염마 세레베 샤가르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하느니 말만한 영혼 승의 불로 되어져서 지옥으로 들어가나 하지마겠으며 하느라 아르바나 가르바 랄라 가르바 염마 아르바 산나르바 오라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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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하느니 혼돈의 영혼 승의 불로 되어져서 지옥으로 들어가나 하지마겠으며 하느라 아르바나 가르바 랄라 가르바 염마 세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하느니 불순종의 영혼 승의 불로 되어져서 지옥으로 들어가나 하지마겠으며 하느라 아르바나 가르바 랄라 가르바 염마 세레베 샤가르바 오다다다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하노니 게으름의 영혼 승의 불로 되어져서 지옥으로 들어가나 하지마겠으며 하느라 알로 샤가르바 염마 아르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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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여 랄라 가르바 염마 세 아버지 난나 아르보 사가르바나 가르바 랄라 가르바 염마 아르바 예수의 피로 랄라 가르바 염마 아르바서 아버지 우리의 영혼 중에 승의 불로 태워 주시옵소서
나가라바 올라가라바 연마하라바 사카라바 오따따 주여 롤로 호라바 랄라카라바 연마하라바 사나라바 주여 난나하라바 사카라바 우리의 영혼 중에 있는 더러운 것들을 성여 불러불러 대우사 아라바 나가라바 나가라바 하나님의 말씀이 얼마나 무서운 것인지 깨닫게 하소서. 아라 나가라바 나가라바 수많은 교회가 타락하고 아라라라라 하라라라라 하라라라라 양들이 우스마카라바 연마세 검은 세마포를 입고 있는데도 인지하고 못하고 있습니다. 아버지여 난나하라바 사카라바 우리 모두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주여 올라하라바 나가라바 오쇼카라바 전 세계에 있는 수많은 청소년들을 또한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가라바 나가라바 오나가라바사 그들이 정말로 주님의 곁에 가기 전에 성령의 불로 불러 아라바 나가라바 또 그들의 죄악을 태워주시며 아라바 나가라바 그들이 정말로 예수님을 사랑하게 하시고 라카샤 오따따 오따따 주스쿠니 모자라니 이때에 아바야 마하라바 마음이 깨끗한 오스마 가라바 하나님의 자녀들을 써주시옵소서.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랑하며 교만하며 비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하지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무정하며 원통함을 풀지 아니하며 모함하며 절제하지 못하며 싸나우며 선한 것을 좋아하지 아니하며 배신하며 조급하며 자만하며 쾌락을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하며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니 이 같은 자들에게서 내가 돌아서라. 네, 디모데후서 3장 5절의 말씀 어저께 우리가 부부성령 잔치 30번째 했을 때 얘기했었었죠.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니 이 같은 자들에게서 내가 돌아서라. 이 말씀은 곧 회친한 무덤이 많다라는 거죠. 그죠? 예수님께서 바리새파 사람들에게 회친한 무덤을 굉장히 얘기하셨어요. 그죠? 너희들이 겉으로는 회친해서 깨끗해 보이지만 사실은 뭐예요? 안에는 회친한 무덤이가 참 무섭죠. 안에는 시체 썩는 그야말로 영적인 냄새가 나는데 그런데 겉에는 회를 칠해놔가지고 그게 뭐예요? 겉에는 회를 칠해놔서 괜찮아 보이는 거예요. 깨끗해 보이는 거예요. 주님께서 오늘은 기도와 세 번째 시간에 뭐를 좀 어떤 거를 말씀하고 싶으신가 강조하고 싶은 것인가 여쭤보니까 제가 입신해서 본 이야기를 하라고 하셨어요. 이것은 제가 한 2000년도인가 그때 하나님의 은혜로 영안으로 입신해서 본 것인데 어떤 거냐면은 어떤 젊은 여자가 좀 젊어 보이는 여자가 이제 교통사고인가 당해가지고 죽어서 이제 죽었어요. 그러는데 예수님께서 이제 그 여자한테 지옥이라고 하니까 이 여자가 어떤 장면이냐면 이 여자가 예수님한테 저는 예수님을 믿으라는 소리를 들어본 적이 없다고 예수님한테 이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저는 예수님을 믿으라고 한 얘기를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그랬어요. 그랬더니 예수님이 이렇게 커다란 화면을 쭉 켜서 이제 이 여자한테 보여주는데 어떤 장면이냐면은 이 여자가 지하철 알죠 여러분? 지하철을 딱 탔는데
딱 앉아서 있는데 어떤 머리가 하얀 할머니가 뭐를 이렇게 종이를 막 나눠줘요. 종이를 이렇게 막 나눠주는데 이렇게 어떤 사람들은 그 종이를 그 할머니가 무릎 위에 놓은 종이를 이렇게 보는 사람도 있고 이 여자는 이렇게 뭐 파는 종인가 생각하고 세일즈 무슨 뭐 팔려고 그런 건가 그런 어떤 표정이 고마워한다기보다도 이거 뭐지 하면서 약간 교만한 눈빛이라 그럴까? 눈으로 이게 밑에 무릎 위에 놓인 그 종이를 이렇게 봐요. 플라이어를 광고지 같은 걸 이렇게 봐요. 딱 보는데 그게 뭐라고 써있냐면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가족이 구원을 얻으리라 해요. 근데 이 여자는 이 전도지죠 말하자면 그러니까 이 전도지를 자기 가방에 넣지도 않고 계속 그냥 무릎 위에만 이렇게 놓고 있어요. 그 다음에 또 어떤 장면을 예수님께서 착 보여주시냐면 이 여자가 이제 전철에서 내렸는지 어쨌는지 이제 하이힐을 신고서 이렇게 길을 올라가요. 따박따박 하면서 이렇게 올라가는데 천천히 올라가는데 저쪽에서 딸랑딸랑 하면서 두부 팔 때 옛날에 두부 팔 때 할아버지 아저씨들이 팔 때 종을 이렇게 쳤잖아요. 그런 딸랑딸랑 하는 종소리가 이렇게 들려요. 저쪽에서 어떤 할아버지가 이렇게 오시는데 할아버지가 나무 판때기 있죠. 나무 판에다가 예수 천국 불신 지옥 이렇게 예수 천국 불신 지옥 해가지고 그 종이를 딱 이렇게 가슴판에다가 이렇게 줄로 이렇게 묶으셔가지고 끈 같은 걸로 묶으셔가지고 여기 딱 써놓은 거예요. 예수 천국 불신 지옥. 근데 그걸 이제 보라고 예수 천국 불신 지옥 이렇게 소리치시진 않으시고 할아버지가 그냥 딸랑딸랑하면서 그 그냥 그렇게 하고 전도를 하시는 거예요. 길거리 전도를 이렇게 이렇게. 근데 이 여자가 이렇게 그 길을 올라가고 있었다 그랬잖아요. 길을 이렇게 가는데 할아버지는 이쪽에서 이렇게 오고 이 여자는 이쪽에서 이렇게 가는 거예요. 둘이 이렇게 스쳐가 지나가는 걸 보여주시는 거예요. 주님이 장면에서. 그러니까 이 할아버지가 이 여자한테 말은 걸지는 않았지만 이 여자는 이 할아버지가 예수 천국 불신 지옥이라고 쓴 거를 눈으로 봤어요. 그죠? 그러면서 주님이 얘기하시는 거예요. 너 전철에서 이 권사님인가 누군가 그죠? 우리 눈에 볼 때는 권사님인데 이 여자가 너한테 예수를 주 예수를 믿으라 그러면 너와 내 가족이 구원을 얻으리라 쓰여진 이 종이도 너한테 줬고 무릎 위에 놔줬고 그래서 네가 읽었고 그 다음에 너 이 길 올라갈 때 할아버지가 오면서 그죠? 예수 천국 불신지요 예수를 믿으면 천국 가고 불신하면 지옥 간다 이거 너 보지 않았느냐 그러시는 거예요. 근데 이것은 하나의 동화 같은 이야기가 아니라 실제로 저 입신해서 영안으로 주님께서 보여주신 거예요. 이 얘기를 주님이 오늘 하라 그러시더라고요. 여러분께서 어떤 주님의 메시지를 또한 성경의 말씀을 바탕으로 전할 때도 있고 또는 성경의 말씀을 바탕으로 어떠한 선지자가 경고를 할 때 그것을 여러분들이 사람들한테 전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그 얘기를 들은 사람들은 나중에 하나님 앞에서 예수님 앞에서 핑계를 댈 수가 없어요. 왜? 아까 그 여자 교통사고 나서 일찍 죽은 그 여자의 이야기처럼 그 무릎 위에 놓은 그 전도지 권사님이 놓으신 그 전도지를 봤단 말이에요. 그것도 예수님이 그 권사님을 통해서 노크하신 거예요. 그 여자한테. 그죠? 그 다음에 그 할아버지, 그죠? 할아버지와 길이 이렇게 스치면서 예수 천국 불신지요. 그걸 봤단 말이에요. 팻말을. 그것도 하나님께서 그 할아버지를 통해서, 이 여자한테, 이 아가씨한테 뭐예요? 알려준 겁니다. 사도 바울은, 전도를 했을 때, 뭐라 그래요? 또 사도 바울도 그렇고 또 우리 예수님의 제자들이 전도할 때 예수님이 어떻게 하라 그랬어요 목사님? 만약에 니네가 복음을 전했는데 복음을 듣지 않으면 발에 있는 먼지를 털으라 그러죠? 그게 성경에 나오죠? 여러분께서 복음을 전하고 여러분께서 오늘도 디모데 후서 3장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그죠? 이렇게 너희가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을 부인하는 자들에게서 돌아서라고 그러시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자들, 회칠한 무덤, 겉으로는 하나님을 믿는 것 같지만 사실은 속에는 시차가 썩는 냄새가 나는, 영적으로 사탄 마귀들을 따르고 있으면서 겉으로는 하나님을 따르고 있는 척하는 사람들로부터 뭐예요? 돌아서라는 이 경고를 여러분이 했을 때 그것을 듣지 않으면 여러분은 발에 있는 먼지를 떨면 돼요. 물론 여러분께서 여러분의 가족이나 어떤 정말 안타깝다 하는 사람들 특별히 마음에 두고 기도하시는 분들이 있을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어떤 때는 그 암호암호기에 대한 기도를 그만하라 하실 때가 있어요. 왜냐면 여러분이나 저희나 우리의 시간은 우리의 시간이 아니라 하나님의 시간이기 때문에 기도를 올려드릴 때 정말 그 기도를 하나님께서 쓰실 수 있는 기도를 올려드리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원하세요. 무슨 말인지 아시죠?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이 얘기를 하라고 하시면서 너무나 하나님에 대해서 이렇게 하나님을 우리가 하나님과 관계를 가질 때는 깨끗한 마음으로 해야 돼요. 마태복음 5장에 나오는 것처럼 마음이 깨끗한 자가 하나님을 뵙는다고 나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명령에는 순수하면서도 제깍제깍 순종을 해야 되지만 악인하고 상담은 하시면 안 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시편 1편에 나오죠. 복 있는 자는 어떻습니까? 복 있는 자는 주야로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또 교만한 자리에 서지 아니하며 또 뭐라 그래요? 악인의 꾀를 따르지 않는다 그래요. 누가 악인의 꾀를 따랐어요? 누가 악한 것의 꾀를 따랐어요? 하와가 사탄의 꾀를 따랐죠. 처음에는 은근히 물어봅니다. 여기 있는 거 다 먹지 말라 그랬어? 동산에 있는 거? 아니라고, 다 먹는데 요거 중앙에 있는 요거는 만지지도 말고 먹지도 말라 그랬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언약을 잘못 전해요. 본인도 잘못 말해요. 그러면서 어떻게 돼요? 아이고 이거 아니라고, 먹어도 안 죽는다고, 이거 먹으면 하나처럼 눈이 밝아져서 먹으면 하나처럼 눈이 밝아진다고. 거짓의 아버지가 사탄이죠. 그 거짓말하는 자가 거짓말을 합니다. 그죠? 그런데 하와는 이미 그 뱀과 대화를 나누면서 이미 본인이 하나님한테 받은 언약을 지키지 못해요. 그래서 디모데 후서 3장 5절에서 오늘 말씀하시는 거예요.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을 부인하는 자들에게서 돌아서라. 돌아서라고 하면 돌아서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내가 소돔과 고모라를 멸할 거라고 하시니까 아브라함이 몇십 명만 있어도 의인이 멸하지 않으시면 안 되겠냐고. 그래, 네 말대로 몇십 명 있으면 안 멸하겠다. 그러다가 점점 좀 줄이다가 어떻게 돼요? 죄송합니다. 너무 정말 죄송한데요 하나님. 열 명만, 소돔과 고모래 열 명만 있어도 혹시 멸하지 않으시면 안 되겠냐. 근데 그래, 내가 의인이 열 명만 있어도 내가 멸하지 않겠다.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시는데 10명이 안 됐죠. 그죠? 근데 롯의 아내는 어떻게 됐어요? 뒤돌아보지 말고 가라고 했는데도 롯의 아내는 뒤돌아봤어요. 하나님께서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을 부인하는 자들에게서 너가 돌아서라 하면 돌아서야 되는데 롯의 아내처럼 자꾸 뒤돌아보면 어떻게 돼요? 소금 기둥이 됩니다. 우리가 오늘 기도학 세 번째 시간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때로는 이런 말을 한다. 나도 주의를 하고 싶어요. 주의를 하고 싶어요. 너희가 어떠한 안 믿는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너희들은 이미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일에 동참하는 것인데 우리가 얼마 전에 본 사도 요한이 쓴 요한일서 5장에 나오는 말씀 뭐예요? 사망에 이르는 죄가 있다. 사망에 이르는 죄가 있는데 사망에 이르는 죄에 있는 죄를 범한 자들에 대해서는 구하라고 하지 않는다. 중보기도 하라고 하지 않는다. 그러나 그렇게 사망에 이르는 죄를 진 사람 말고는 그런 사람 말고는 기도를 해줘라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기도를 할 때에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들의 기도는 받아주시고
어떤 사람들의 기도는 받아주시지 않을 때가 있어요. 아예 상달도 안 될 때가 있어요. 언제 그럴까요? 먼저 하나님께서 어떤 기도를 하기 원하시나 사실은 우리가 여쭤봐야 돼요. 그것은 어디에 나옵니까? 주의 기도에 보면 이러죠.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다. 그러면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부터 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단데, 그러면 뭐예요? 아버지의 뜻이 무엇인지 알아야 우리도 그것이 이루어지도록 기도하는 것이죠. 그러면 하나님께서 뭘 기도해야 되는지 또는 뭘 해야 되는지를 가르쳐 주세요. 그러면 그런데 그것을 알기 위해서는 일단은 인본주의적으로 신앙생활을 하시면 안 되고요. 인본주의 스타일로, 내 스타일로 주의 일을 하시면 안 돼요. 그러면은 작은 기도 하나라도 쓰시는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쓰실 수가 없어요. 잠깐 기도하고 혹시 주님께서 지금 제가 입신에서 봤던 그 장면, 그 여자가 나는 예수님이 들은 소리 들은 적 없는데요 했지만 말은 안 걸었어도 그 문서로서 그죠? 그 할머니가 또는 권사님이 보여준 주 예수를 믿으라 그러면 너와 내 가족이 주권을 얻으리라, 그리고 할아버지가 보여주신 예수 천국 불신 지옥 그것을 이렇게 봤는데도 예수를 안 믿고 교통사고가 났는지 일찍 죽은 그 여자는 결국에는 어떻게 돼요? 지옥에 가게 된다는 그 이야기, 가게 되었다는 그 이야기를 입신에서 본, 영원에서 본 이야기를 여러분에게 해드렸는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지금 특히나 진심으로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이 있어요. 진심으로 겸손한 마음으로 보시는 분들 중에서 하나님께서 혹시라도 안 주시면 어쩔 수 없지만 어떠한 내용을 주고 싶으신지 한번 다 같이 기도를 해보는데, 여러분들은 뭘 여쭤보시냐면 나에 대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여러분 자신에 대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한번 같이 기도해 봅니다. 감사합니다. 할로바이아 다리아세 요
있기를 하고 빌어주고 복음을 전해라. 근데 복음을 전했는데 만약에 복음을 안 받아들인다 그러면 먼지를 털고 나오라고 얘기를 하셨어요. 그죠?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디모데후서 오늘 3장의 말씀처럼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을 부인하는 자들에게서 너희가 돌아서라. 정말로 예수 그리스도를 모르는 자들, 정말로 성령님을 모르는 자들, 정말로 삼일체이신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과 에게 너희들이 하나님의 일을 했다고 치자,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다고 치자, 그들이 받아들이지 않았을 때는 그것을 너희가 억지로 인본주의로 그들을 고칠 수가 없다. 너희가 내가 그만하라고 할 때까지 기도는 해줄 수 있으나 그들을 너희들의 힘으로 그죠? 너희들의 힘으로 전도할 수는 없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것은 바로 스가랴 4장 6절의 말씀처럼 너의 힘이나 능력이 아니라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 하나님의 말씀처럼 하나님의 능력, 성령의 그죠? 성령의 힘으로 되는 것이기 때문에 너희들은 그저 기도를 해서 올려드리는 것이지 인본주의를 써서 발에 먼지를 떨어야 할 때 그들을 그저 발에 먼지를 떨어줘야 할 그러한 대접을 받아야 될 사람들에게 너희가 인본주의로 계속해서 하나님의 뜻과는 상관없이 하나님의 선교를 한답시고 하나님의 시간을 낭비할 수는 없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더군다나 제가 볼 때는 제가 느껴지는 것은 더군다나 지금 시간이 너무 급하기 때문에 우리 모두가 올려드려야 할 사람들도 너무 많고요. 기도로 또 간접적으로 직접적으로 전도해야 할 사람들도 많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오늘 그 부분을 알려주시는 것 같아요. 그죠? 그 일찍 지옥 간 그 여자가 분명히 전도가 된 것이다. 그죠? 전도지를 받았고 할아버지의 그 팻말을 받고 예수 천국 불신 지옥을 받기 때문에 그거로서 그 여자가 예수님을 믿어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그죠? 가질 수 있는 기회를 줬다라고 하나님은 생각을 하시는 거예요. 마찬가지예요.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던졌을 때 그것에 그것을 받아들이지 않는다? 그러면은 발에 먼지를 떨고 여러분들은 예수 그리스도만을 바라보며 가야 되는데 어떤 믿음의 여정을 가야 되냐면 주님께서 뭐라 그러셨냐면 마치도 여러분들 그거 아세요? 피로 그거 뭐죠? 철로 역정을 보면 저는 철로 역정의 그 그래픽 만화로 만든 어린이들도 볼 수 있게 만화로 만든 그거를 참 좋아하는데 거기서 아주 잘 만들었어요. 그 주인공이 크리스천이 이렇게 믿음의 여정을 가면서 절대로 한눈을 이제 처음에는 조금 팔지만 나중에는 한눈을 안 팔고 나중에 믿음이라는 친구를 만나죠. 그 순교하는 그 여자인데 그 믿음이라는 그 사람이 이제 순교하기 전에 이 크리스천하고 주인공 크리스천하고 같이 믿음의 길을 갈 때에 절대로 옆을 돌아보지 않아요. 누가 수많은 말을 하면서 헛된 말들을 해도요 그것을 듣지 않고 계속 그냥 앞만 보고 가요. 예수 그리스도만 보고 가요.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특히나 오늘 우리가 배운 그 디모데 그죠? 후서 3장 5절 말씀처럼 너희가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을 부인하는 자들로부터 내가 돌아서라. 그러면 돌아서야 되는 거예요. 한눈 팔지 마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죠? 예수 그리스도만을 바라보고 그 믿음의 여정을 가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고요. 조금 아까 여러분에 대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듣는 기도를 해보셨는데 혹시 듣는 기도 해보신 분들 중에서 그리고 주님께서 어저께 부부 성령잔치 30번에서 명령하신 거 또한 7월 25일 날짜로 올린 주일 예배의 말씀에 순종하신 분들은 저한테 페이스북 메신저로 알려주세요. 듣는 기도 했는데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뭐라고 받았는지 한번 그것을 공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다음 시간에 만나죠. 사랑.